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갑자기 당대표로 불러 올린 것이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승패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인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들으셨던 대로 천목회 입장문.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비겁하게 침묵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소장파 천목회가 보수 제거를 기치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들이 총선 패배의 주요한 요인이다라면서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엔 선을 긋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보신 그대로 이런저런 낙선자들 말고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얘기 해드렸고요. 먼저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포함한 여러 여론조사보다 범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적합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3%포인트 이상 올랐고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뭐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라는 것이 자체가 책임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게 책임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다시 정치권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다른 공직이나 일반들 같이 뭔가 사표를 내고 떠나는 뭐 이것 자체만으로서 책임이라 할 수 없는 게 바로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중요한 판단 근거는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죠. 결국은 정치인의 실적은 결국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상품은 잘 파는지 안 파는지 뭐 시장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고 정치인의 어떤 상품성은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예. 만약 홍준표 시장의 말처럼 정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린 애고 이번에 책임을 져야 되고 배신자고 만약에 뭐 폐쇄자고 이렇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저런 정도의 지지를 보냈을까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오차범위는 하지만 예.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격이 상당히 좀 부당하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갓 들어온 지 한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어떤 것들을 그냥 판단해서 아 이제 다시는 얼씬도 그러지 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아마 국민적인 어떤 판단이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아마 그 판단의 결과 이런 여론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제가 조금 더 뜯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두문불출 중인 물론 뭐 목격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 공개 행보가 없는데 오히려 오른 반면 소폭이긴 합니다만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네 명 모두 조금씩은 일단 이 여론조사에서는 떨어졌거든요.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젠가요? 이상민 의원이 당의 패배 의식을 타개할 최적임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 보수 여권의 대안은 한동훈 전 위원장밖에 없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봤을 땐 뭐 누구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뭐 야구에도 지금 비유를 하던데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롱 릴리프였어요. 7회부터 나와가지고 7, 8, 9회 세 이닝을 던졌는데 9회는 무너져가지고 패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회하고 8회는 아주 구질이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새로운 게임을 할 때 아 그때 9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볼은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9회 때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무너졌을 뿐인데 그런 선수를 버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에 한동훈만한 투수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비등비등한 투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 아이 그럼 이번엔 빼고 다른 그 선수를 갖다 하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선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상민 대표 저 이상민 의원이 지금 최적임자는 그래도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공감을 얻으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의원인가요? 당선인도 뭐 지지율이 깡패 아니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일단 어제요 오늘도 조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들이 몇 가지도 쏟아졌습니다.